하나님 저기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외치는 시편의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죠. 보통 이 편지의 내용들을 정리할 때에 목회서신 또는 옥중서신 이렇게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제 그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생애가 끝나가는 때에 쓴 편지의 내용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생애의 마지막이 되면 글 속에서 한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난달래요. 하나는 후회와 회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는 바울처럼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쓰여진 그런 내용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그냥 평범히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라 라고 해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써서 전달한 그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알아주시냐 하면 2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진 에베소 1장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처럼 믿음의 행위를 지켰어요. 열심을 다해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인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현대사회로 갈수록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딪힘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그 악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지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점점 그 부도덕한 데에 대하여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어떤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듯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담배를 들고 피운다든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에 나이 많은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경고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요. 여기서 저도 뭐 그전에는 많이 여기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 학생들로 보이면 완전히 교복 입은 학생들입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무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나하고 꼭 상관된 것 아니라면 감는 것. 뭐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사실 초대교회에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들을 검증해내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넘어가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게 나온 것이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절대로 쉽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게으르지 아니한다. 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들어 버리고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4절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했던 칭찬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처방이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하는 일을 너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하도록 너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써있는 단어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가펜 수텐 프로텐 아케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가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라고 하는 목적격이에요. 수는
너의 인칭 대명사인데요. 너의 사랑을 아케퍼스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처음이 텐프로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너의 첫사랑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대부분 결혼하셔서 부부로 사시잖아요. 먼저 짝을 떠나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나 대부분은 이제 같이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첫사랑이 없이 결혼했다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사랑이 없이 결혼했으면 너무나 나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여인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또 우리 여성들도 남성을 향해서 남편된 분을 향해서 내가 이 남편이 없으면 내 인생은 참 공허하다.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돼서 그 첫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내가 이 여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용하려고. 아내들도 남편을 보고 이런 남자가 없으면 난 고생할 거니까 이 남자 잡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이죠? 아니세요? 네, 그건 도둑이에요. 진짜 좋은 부부로 살아간 게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죠. 첫사랑.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바로 이 첫사랑이에요.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런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예배도 있고 형식도 있고 제도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알맹이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의지가 있고 예배소 성도들의 그런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거기로 되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 터키 지역이 초대교회 일곱 교회 장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건물이 돈을 내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박물관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고 나오는 건 다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진 채 터키 바로 이 지역이 무슬림들이 가득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는가.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예배소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건물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차지해가지고 개조를 해요. 그 개조해버린 건물들을 우리가 가서 보면서 감탄하죠. 와.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이 그곳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복되게 이루어진 것일 텐데 그렇지 않고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에베소 이 서신 편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과를 대조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앞에 봉독해드린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두 개의 편지를 대조해봤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던 요한계시록의 편지. 이 두 개의 편지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일까? 당연히 바울 사도가 보냈던 에베소 교회의 서신이 먼저이죠. 주후 62년경으로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네로 황제 때로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뒤인 도미시안 황제 때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미시안 황제 때를 더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서신에서 시간적 차이가 벌어지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는 주후 95년 혹은 96년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30년에서 한 40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서신들은 정확한 연대를 그냥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대략 한 30년에서 40년.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주님의 경고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알맹이는 다 빼놓고 껍데기만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수박도 껍데기만, 포도도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책임과 의무와 인내와 제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 남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에베소는 당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에게해라고 하는 지역을 배를 타고 여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상의 도시가.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잊을 수 없는. 야, 유럽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에게해가 이렇게 멋지구나. 그런데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당시에 유명한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뭐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남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를 당시 지중해 3대 도시다라고 불렀고 그 중에 최고로 큰 도시가 가장 많이 발달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놓고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230여 개가 되는 엄청난 위성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 정치하면 당연히 군사 전략이 포함이 돼요. 군인들, 군사들, 거대한 함선들이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를 따라서 상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무역도시라고도 불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곳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기에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모여들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가장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 그의 생애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투자했다고 할 수 있는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내용이죠. 우리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율법을 가르쳤을까?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철학, 윤리 이것들을 강론했을까?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강론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끝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읽어 내려가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육신의 삶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육에 매여 있는 삶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덕허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서부터 왠지 모르지만 자꾸만 우리가 미끄러지고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알맹이 말씀을 드렸죠? 첫사랑 말씀드렸죠?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육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들이다 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사실 그게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교회가 그 영락교회고 영락교회 전신은 대단히 교회였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터잡은 분들이 그저 밥 한 끼 주면 그거 먹고 옆에 있던 분들이 또 같이 또 이부자리 덮고 잠자고 그런데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교회를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앞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빈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시는데
배추와 고기 갖다 놓고 팔고 크고 판 것으로 살고 사과 몇 개 갖다 놓고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팔고 생선 몇 개 갖다 놓고 팔고 살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수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솔직히 우리 말씀해 봅시다.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가. 영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육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제도를 갖췄느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모여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중점을 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의 찔림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그래요. 믿는 이들이든 안 믿는 이들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병, 장수, 이거 싫어하는 분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병, 장수하는 거 싫어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이거 싫어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 사모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이 다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놓친 채로 껍데기만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이 부분을 설명해 내려갑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4절 우선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타락해버린 이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만들어진 신,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우연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말을 하다 죽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4절의 말씀 잘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몇 세대가 흘러가든 몇천 년이 앞으로 남아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거기 들어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영적인 깊은 세계를 받느냐는 것은 바로 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부부로 잘 삽니다.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후손이 또 거기서 태어납니다.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서 에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해요. 바로 그때로
되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모든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왔고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일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여기가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살게 된 걸 말해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곳엔 죄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으로 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들들은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5절 다시 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세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한심한 거, 저 어떻게 살겠나, 아유 저 불쌍한 거, 내 가슴에 대못이나 박는 저 못된 거,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럼 얼마나 아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나 만들어 놓고 완성이 안 되면 깨버려요. 또 만들고 깨버려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막 춤을 춥니다. 불 속에 놓고 굴 때도, 그걸 꺼내서 다시 위약을 입혀놓고도 춤을 추고, 거기 또 그림을 그려놓고 춤을 추고, 만들어 놓고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패하고 썩고 병들어버린 우리를 오늘 성경이 본문대로 하면 에덴에서의 흠과 티가 없는 그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두란노 소원에서 무엇을 가르쳤나? 그 당시에 에베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생각도 하지 못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쳤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성경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거저 주신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고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거저 받았는데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놓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 3대가 어렵다. 아버지가 크게 성공했는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낭비를 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가치를 몰라서 또 낭비를 하고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 노력해서는 절대로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냥 주셨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불과 몇십 년 세월 속 안에서 우리도 염려하고 있듯이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우려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알맹이를 가진 사람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촛대가 세워진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